있으면 오늘로 남겨보시면 오늘 원단을 여기 면도리 넣고 그러더라고. 옷을 씌워다가 바탕 뿌리고 아이고, 감사해요. 맛있겠네, 따끈따끈하네. 네. 그때도 무쳤을 때 가져가셨나? 응, 그때는 내가 무쳐 넣은 거 봐. 아, 그랬어? 이모이모는 응. 조금 달았나 보다. 버섯 들어가고, 양파 들어가고, 당근 들어가고, 피망 들어가고. 또 고추는 여름엔 안 들어가고요. 조금씩 나요, 고추. 네 줄이세요? 치즈 두 개, 잡채 두 개? 예, 그것만 먹어요. 안녕하세요. 잡채는 한 개? 고추에서 먹어요, 그죠? 감사합니다. 고추는 김밥에 얹어 드시면 돼요. 사장님 해드리고. 누구 주지 말고 다죠? 젓가락 있으세요? 네. 너 뭘로 찍었나? 응? 보자.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지 뭐. 그럼. 입장 요새 좀 아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같은데요. 커피하고 먹으면 맛있겠다. 어? 엄마. 다른 달력 커피. 많이 나갔다는 거. 가져가는 거는 참치 안으로 들어가. 남나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해야 돼. 의자 놓고도 안 돼.
가져가는 거니 안쪽으로 들어. 아까 그 언니가 영어머니야? 어어 서민사 영화니야? 우리 핸드폰 거기 있어? 카카오 핸드폰 받으면 하면 될 거야. 우리 동네 다뤄. 슈퍼에서 같은 거다 만나. 아 거기도 지금 불러줘. 그 앞에 건 뭐야? 앞에 김밥이 하나 있는데? 그 삼촌 앞에. 감사합니다. 기름을 다 빼가지고 뭉치지가 있잖아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 해가지고 바로 접촉성 시켜가지고 3일 날에 식당 들어가서 먹지. 비싼 데서 안 먹고 왜 여기서 먹냐고 누구들한테 먹이야. 또 들어갔습니다. 아야. 야, 이거 먹어.
요거 명분은 좀 적어주셔야 돼요. 사회부터 바뀌어서요. 네, 주소가 적어주셔야 돼요. 한 사람이 적으면 되잖아, 두 사람 거. 아주 남겨서 해야죠. 우리 두개 싸주세요. 두개 가져가실 거? 아니요, 어서 먹을 거예요. 안 잡수셨던 것 같아요. 김밥만 하나씩 드릴게요. 아, 네. 아무튼. 맞아.